의심을 뭐요? 자랑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보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너희가 보겠다.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보겠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권면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주세요. 낮은 형제들,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해주세요. 즐거워하세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 삶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낮은 자,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아멘. 스스로에게도 말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세요. 또 하나, 또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부한 형제는 어떻게 하라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어쩌면 약간은 아이러니해요. 비꼬는 말이에요. 부활자들아 너희들을 낮아질 거다 가서 얘기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활자도 그 해가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